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강소레이미입니다. 아이스. 무슨 사탕? 너무 달아. 좋아하는 사탕. 뭐 먹을래? 아이고. 와. 예술의 피가 흐르나 보다. 시간을 멈춰서서 가사를요? 에이미가 썼다고요? 평소 때 에이미가 말을 하는 걸 제가 적어놨던 거를 가사에 썼어요. 우와, 네. 여자죠? 나도, 나도라고. 여자 잘래? 네가 갖다 먹어. 아니, 내가 드릴게. 됐다. 알았어. 근데 에이미가 내가 맨날 되게 독립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도 다 본인이 고르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잖아. 그러다 이제 아빠가 딱 오면은 아빠가 다 먹여주고 다 있다니까. 그게 나는 혼란스러운 그런 걱정 같아. 때문에 얘 되게 잘하거든. 혼자 공부 다 하고. 안 들어. 나 누구랑 얘기해? 누구 있어? 혼자 공부 잘한다. 어, 알아. 잠깐만.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해준다고 내 성격이 그렇게 혼자 못한 성격으로 변하진 않아. 와! 에이미! 에이미! 너무 멋있다. 너무 똑똑하다. 혼자 못한 성격으로 변하진 않아. 그래? 응. 변하진 않고. 엄마 집에서는 아빠랑 있을 때 아빠가 그렇게 해준다고 여기 있을 때 습관이 계속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 대단하다. 그럼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럼 아빠가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돼. 되는 거야? 응. 아니, 엄마가, 곡성 가서 농사 줘라. 엄마는 서울에서. 운전이 불안불안한데. 저 봐, 왔다. 길 가다가 딴 데 가면 어떡하지?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떡해? 엄마, 나한테 항상 내가 그럴 때 엄마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했어. 와.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무슨 일이에요? 대단해. 그렇지, 알겠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런 생각 하지 마. 진짜 에이미는 나중에 확실해? 엄마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실 것 같아요. 친구야, 완전. 알겠습니다, 라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엄마 벌써 긴장해. 벌써 긴장해. 엄마. 고속도로까지 나가면. 일단 엄마. 고속도로까지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엄마를 다독이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웬일이야. 엄마. 기운 내세요.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야? 엄마 긴장할까 봐 계속 말 시켜주는 거예요. 엄마 좋아하는 게 뭐야? 에이미. 4시간 뒤에 에이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가. 4시간 뒤에 에이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내가 4시간 뒤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가. 우리 에이미 만나러 가자 이러고 한번 가보자. 난 아빠라고 생각해. 거기 농장에 가면 뭐 있어 근데? 강아지 있지, 비닐하우스 있지, 멜론 있지, 흙 있지, 모기 있지. 모기? 모기 가져왔나? 엄마 뿌리는 거 안 가져왔는데? 에이미 괜찮아? 모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모기 물리면 안 되지. 그냥 간지러운 것 뿐이잖아. 그냥 간지러운 것 뿐이잖아. 제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봐. 진짜 재밌어. 알았어. 그래서 가고 있잖아. 에이미 만나러. 아빠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고. 잘하다. 가면 괜찮을까요, 강민호 씨? 응. 이 대화가 엄마와 딸의 대화라기보다는 친구와의 대화가 같이 들리는 게 있어요. 와.